디자인 영상학과를 아는가? 굉장히 섬세하고 창의적인 감각을 요구하는 학과이다. 카메라를 우직하게 고정시켜주는 트라이포드, 나의 남자다운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마이크. 이 마이크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나의 거친 피부도 생후 3개월 된 아기 피부로 만들 수 있는 조명 등 여러가지 장비를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된다. 이게 다가 아니다. 당신이 원하는 장소 어디에서든 원하는 영상을 마음껏 촬영할 수 있다. 학생들 허락 맞고 찍는 거야? 무조건 원하는 장소에서 찍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전에 공유가 된 정보라면 원하는 영상을 마음껏 찍을 수 있다.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아이디어, 팀워크, 그리고 멘탈을 키울 수 있는 조별과제를 한다. 조별과제를 통해 미리 사회를 경험하고 실력을 키우고 있다. 당신들이 평소에 많이 봤던 영상들은 우리는 만든다. 이런 영상이나 이런 영상, 그리고 이런 영상,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에서도 우리는 실력을 키우고 있다. 촬영, 편집, 기획, 우린 모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한다. 이 프로그램들로 효과, 자막 등을 넣어 허접해 보이는 영상도 다시 재탄생시킬 수 있으며 3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몇십 시간이 걸릴 수 있다. 3분에 몇십 시간이라 자퇴할까. 그리고 완성한 편집물을 마무리하면 또한 필요한 것이 저장. 이 외장하드, 당신들이 항상 들고 다니는 휴대폰 같은 존재. 잃어버리기라도 한 날에는 뒷내는 상상에 맡기겠다. 이 외장하드를 잘 지켰다면 제작자의 집중력과 뜨거운 땀이 섞인 이 소중한 영상들, 당신의 심장 속에 뜨겁게 남아있을 것이다. 이 소중한 결과물을 공모전에 올려 상을 타게 된다면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꼭 상을 타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보며 더 부활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일단 몇 분의 영상일 뿐이겠지만 나에게는 몇십 시간을 투자해 만든 나의 작품이다. 내가 나의 손으로 내 입맛대로 만들 수 있는 영상, 끌리지 않는가? 이상 영상학과 소개였다.